그리고 며칠 후 촬영이 있던 날. 정국씨 미안해요. 차가 고장 나가지고. 아이 뭘 미안해요. 촬영하러 가는 건데. 자, 벨트 매셨어요? 네, 갈까요? 오늘은 장구 씨가 운전해 촬영장으로 출발. 노래도 부르고 촬영할 내용에 대해 회의도 하면서 이동하는데요. 하지만 출발하고 약 한 시간 정도가 지나자 보조석, 뒷좌석 모두 골아 떨어졌고. 아, 옆에서 좋으니까 나도 괜히 흘리네. 아, 요즘에 차만 타면 왜 이렇게 졸려? 아, 죽겠네. 차만 타면 졸린 이유, 뭘까요? 그 원인은 무엇일지 한번 찾아봤습니다. 그런데 졸음이 오는 이유가 에어컨 때문이다? 장시간 동안 환기를 시키지 않으면 차량 내에 산소는 부족해지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. 그래서 졸음이나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실험을 해봤습니다. 이산화탄소 측정기를 켠 후 창문을 모두 닫은 채 에어컨을 틀어줍니다. 그리고 드라이브 시작. 그러자 급격하게 치솟는 이산화탄소 수치. 차를 타고 에어컨을 튼 지 한 20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수치가 4,700가량 나왔습니다. 와. 한 연구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수치가 2000에서 5000ppm 정도 되면 두통과 집중력 저하, 졸음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. 완전한 수면 상태가 아니어도 위험한 건 마찬가지랍니다. 우리가 약간의 몽롱함을 느낄 때 나오는 뇌파를 살펴봤는데요.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뇌파가 조금 더 이제 키가 작아지고 이 세타파라는 것이 나타나는데, 눈을 감고 안 자고 있을 때 그런 알파파, 어느 정도 잠이 오는 그런 이제 세타파, 이런 상태는 졸음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하면 단번에 해결 가능. 바로 자동차의 외기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. 실제로 측정을 해보니 4000ppm 이상이었던 수치가 5분도 안 돼 뚝 떨어지는 걸 확인했습니다. 갑자기 운전을 하다가 졸음이 온다? 그러면 이렇게 환기해 주시면 됩니다.